뭐죠? 응. 조심지 뭐. 다 먹고. 장치 없으면 주려고 또 봉다리 넣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시큰해 먹는 거 이런지 하나. 고추 좋네. 시퍼런 거는 저 서야니까. 이거 우리 주셔 개. 옥수수 맛이 어떤 게 어머니? 맛있네요. 응? 맛있어. 어머니랑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요. 이거 그냥 막 먹기 좋다 하면서 다 붙여버릴게. 하게. 찍히러야 돼. 큰일 나요. 이거 움직이나? 요거는 껍질이 동해안 꽃게는 엄청 부드러워요. 이렇게 얇아요. 등껍데기도. 어? 이거 봐. 등껍데기 그냥 부서지잖아. 어? 근데 요거는 요렇게 그냥 먹으면 좋겠지. 버무려가지고. 깐풍기를 하고, 하나는 꽃게탕. 이제 맛술을 좀 뿌려놓겠습니다. 아유, 고수 향이 완전히. 응? 고수하고 부추입니다, 부추. 어유, 멍게가. 자, 육수를 붓고요. 호박을 넣으면 맛있어. 꽃게탕에? 응. 어머니, 이거 둥근 호박 하나 샀는데, 이거 어머니 990원이야. 아. 양파도 넣고요. 양파도 넣고. 마늘도 좀 넣고요. 이렇게 요거만 남은 거는 또 다음에 된장찌개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돼요. 자,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볼게요. 근데 간은 여기 게에도 간이 있고 또 육수에 자연 간이 있고 이러니까 간을 세게 안 해도 되겠죠? 뻘겋게 바뀌었네. 바뀌어? 응. 된장을 아주 조금만 풀어주세요. 아, 그렇지. 된장이 들어가야지. 이게 뭐가 엄마? 어떤 거? 이게 명태 껍데기. 명태 껍데기. 쌀을 얼마 빨리 먹는지 봅니다. 작으니까 또 이렇게 금방 불잖아.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줘야 되고. 한 시간 정도 불리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솔솔솔 한번 입혀주세요. 지금 감자전이 맛있잖아. 감자철이라. 감자를 갈 때 손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크로 해서 하면은 작은 감자는. 옹심이 할 때도 그렇고 믹서기에 갈면은 요런 질감이 안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믹서기에 갈면 완전히 없어지지. 여기에 물이 이렇게 축축하잖아요. 자, 여기에다 감자 전분을 감자. 조금만 섞어줘요. 그냥 구운 소금. 다 때리나요? 이거 금오기인가? 아니, 금오기가 아니고 오징어가. 던져요, 던져. 됐습니다. 오이지? 어떤 거? 맛있는 참기름? 뭐 참기름인지 뭐. 요즘 햇양파가 엄청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기름을 두르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굴소스, 간장, 올리고당, 전분가루를 조금 넣어서 걸쭉하게 튀겨놓은 걸 넣고요. 자, 양념을 묻혀주세요. 짜고 이 매운 거를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슴슴하게 해서 안 맵게 맵지 않게 그냥 고추기름도 빼고 했습니다. 오스. 야, 간장 안 간다. 간장 안 가? 안 가고 질까만 자도 되더라. 아, 그래. 어머니 아들이 살 가지 말고 잔소리 잔소리한대. 잔소리 해. 뭐 산대 아들. 그렇습니다. 평상시 어머니 야채 실컷 먹네 우리. 그래, 거기서가 그죠? 이제 멍게 비빔밥은 일단은 흰쌀밥으로 해.
뭘 쳐? 채소가 너무 맛있어요. 자, 멍게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올려주세요. 이거 속에 나온 거. 이거. 아, 그래. 그죠? 큰 거는 엄마 먹어라. 안녕하세요. 어머니하고 저 영덕의 오일장에 가서 어머니 뭐 샀어? 꽃게도 사고, 멍게도 사고, 장바갖고 왔잖아, 어머니. 맞아. 네. 그래서 뭐, 이거 꽃게 깐풍기도 해보고, 꽃게탕 하고, 멍게 비빔밥 해서. 요즘 멍게 시즌이라고? 네, 멍게 시즌이래요, 지금. 한 달 동안. 그래서 멍게가 엄청 많이 나오고, 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어머니, 응? 요거 어머니 비벼. 아니 너무 많다 그거는. 그래 아니. 어머니 먹다가 어머니 다 못 먹으면 내가 먹게.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참기름 넣고 해가 맛있다. 잡사 보셔요. 요거 내 숟가락. 이거는 그냥 뜯어 먹어도 되겠지 엄마. 뭐. 아. 아 그거 내가 가위로 잘라줄게. 잘라야 돼. 뭐 깜짝 하고. 여보. 바다 내음이다. 맛있다. 여기서 60년도 넘게 살았는데, 어머니? 60년 먹어. 내가 서울 왔다. 23살이야? 지금 80년 오니까. 64년 됐네. 근데 엄마 야채가 너무 크다. 자기야 너 꽃도 철이잖아. 참 진달래 피는 시기가 있고 그치? 개나리 피는 시기 아까 씨앗꽃 피는 시기가 있잖아. 근데 오늘 나는 바다에도 그 계절이 있는 거야. 바다에 계절이 있는 거야. 당연히 있죠. 네. 멍게 나오는 철이 있고 꽃게 나오는 철이 있고 야 바다에도 계절 따라 움직이고 그냥 계절이 그자. 근데 멍게가 3월 4월 봄인 줄 알았더니 오늘 가니까 막 전신에 다 멍게야. 멍게판이야. 지금 멍게철이래. 이거 동해안에? 그럼 동해안 멍게인가 봐요. 동해안 꽃게잖아. 이거 동해안 꽃게잖아. 이것도 잠시다 그자 멍게. 우리 지난번에 멍게 비빔밥 해 먹었는데 그때보다 향이 더 진해요, 뭐 이게 희한하다. 그리고 멍게 비빔밥은 초장 같은 걸로 먹으면 안 돼. 맛이 멍게 향이 다 덮어버려. 초장, 그래, 초장 넣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양념장만 참기름하고 살짝 뿌려가지고 멍게 비빔밥 초장 넣지 마세요 동기님들. 맛있는 참기름하고 멍게 자체에 간하고 김하고 이렇게 해가 드세요. 양념장 살짝. 근데 그것도 다 취향이 다르니까. 어머니 잘 발라 잡으시네. 네. 치킨 같지 어머니 이거. 있다. 왜 있잖아 살 있잖아. 있다. 살. 있다 이봐. 됐다 그건 그만 먹어라 그나. 이거 있네. 자, 그래 그거는 뭐야지. 많이 있네 이거는. 많이 있잖아. 이것 좀 해는 더 먹을까? 내가 아니, 내가 가지 마. 나 안 먹어. 나 먹는데. 어? 안 먹어. 안 먹는다 가요. 그래 어머니 이거다. 무가 먹으면 돼. 무가 먹으면 돼. 무가고 요거 드셔. 그럼 뭐. 자 어머니 요거 살. 응? 요거 살. 그럼 됐어 그러면. 그래. 엄마는 그럼 뭐 두 숟가락만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자 어머니 이거 살 드셔. 아니 어머니 입에 딱 맞는 게 나타났다. 그래 이거. 그래 엄마는 그만 먹어. 이거 뭐래? 하고 묵 드신데 묵. 이거 먹어라. 나 안 먹었다. 이거 하고 묵하고 먹어요. 와 이모랑 어머니는 계속 노래하고 차 타고 그렇게 오래 가도 잘 가시고
어디든 놀러 댕기겠더라 어머니. 그래. 어머니는. 어디 가면 데리고 가고 싶어. 날 따라가고 싶어. 우리. 자꾸 안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러게 말이야. 수지가. 서울 한번 가지 뭐. 날 보고. 저 블루게이까지만은. 블루게이까지 아직 안 부르나? 응? 저 부르겠지. 안 부른다. 어머니. 응?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놀러 가면 되지. 아, 젊은 아들은 바쁜데 뭐. 그래? 응? 그래.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당기면 되지.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놀아야지. 맞아. 응. 자, 이거. 맞아, 맞아. 응. 서울 가가 서울 사람들 서지 사람들 방방대가 갔더란다. 서울에? 아, 서울에요? 청와대요? 아, 청와대 가가, 대통령 집에도 가보고, 했대. 어머니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어? 나 옛날에 가봤다고. 옛날에 가가, 청와대 가가, 그 운동장에다가 청송꽃을 대놨거든. 남들 하나 나한테 오는 게라. 할매, 내가, 청송사거든, 이렇게 하는 게라. 그분이, 그래 내가 요즘에 그 부의장이다 지금. 그래 요즘에 산호관계나 황진수 부의장. 그래 그때 가져온 게 맞다. 근데 사람이 너무 좋더라 그 사람. 그래. 마음이 좋다. 마음이 좋지. 이 국물 또 먹어봐라 엄마. 진짜 알이 꽉 찼네. 여보. 이거 당신 먹어. 어머니 국물 잡숼게. 자. 국물 너무 많다 그거. 또 먹고 저거 하면 되지 뭐. 애비 줘줘 국물. 조금만. 자. 됐어. 됐어. 자 어머니. 야, 머리 쪼매 먹지, 난 많이 안 먹는다. 그렇게. 응? 그렇게. 집에서도 쪼매만 달라 간다. 그 뭐 잤었네. 비 온다, 저 봐라. 비 와. 비 온다, 저 봐라. 해남이다, 해남 여보.